배웠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 하나님께서 애굽에 계획하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이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곧 출애굽을 하게 될 테니 출애굽을 준비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출애굽을 준비하라, 애굽에서 나올 것을 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주시는 은혜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할 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을 한 학기 동안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 원로 또 교계에서 큰 역할을 하시던 존경받는 시무하시는 목사님 또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평생을 어떻게 목회하셨는지 또 목회를 하시면서 평생 가지셨던 그 목회 철학이나 또 삶의 좌우명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후배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듣고 우리들도 저러한 삶의 자세와 목표를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과 또 다짐을 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학기마다 그 목사님들이 이제 바뀌어가면서 그분들의 삶의 철학과 목회에 대한 그 표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경험담을 들려주시는 아주 유익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시간이 뭐 이렇게 중요한가, 학문을 가리키고 신학을 연구하고 어려운 책들을 풀어서 설명하는 그것이 필요하지 그 목사님들의 그 나이 드신 분들의 푸념 같은 그 소리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과목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점점 그때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선배 목사님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 깊이 남아있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목회적인 자세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와 동일하게 한경진 목사님도 나이가 조금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셨을 때 오셔서 저희 후배 신학생들에게 오시자마자 첫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목회할 때 언제든지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먼저 죽지 않으면 목회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오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게 촉각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늘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선배 목사님들의 얘기를 하는데요. 선배 목사님들은 집에 오면은 집에 있는 짐들을 풀지 않고 냄비 몇 개만 풀어놓고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만주에서 부르면 만주로 또 북한에서 부르면 북한으로 이남에서 부르면 이남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을 쫓아서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든지 설교 준비를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목회자를 부르는 까닭은 설교하라고 부르는 것이지 목회자에게 뭐 양복 사주겠다고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세상 구경 시켜주겠다고 부르는 교인은 없습니다. 교인이 부르면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오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달라고 목회자를 부르는 것이니 언제든지 설교 준비를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한 시간 내내 반복해서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경험담 또 자신의 목회담을 곁들여가면서 목회자는 언제든지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제일 강조하는 게 죽을 준비를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자녀들한테도 죽을 준비하시고 사모님한테도 죽을 준비하시고 만나는 사람 모두마다 죽을 준비를 하세요. 그것이 목회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준비입니다. 그때에는 나이 드신 선배 목사님의 후배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목회를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그 목사님의 말씀 속에 참 우리가 들어야 될 많은 부분들이 담겨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크게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애굽 생활을 정리할 준비를 해라. 이제 마지막 재앙이 지나고 나면 바로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보낼 텐데 이대로 있다가는 너희들이 애굽이 너희들을 보내도 제대로 출애굽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출애굽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너희들이 애굽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애굽적인 것들을 정리할 준비를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이제 곧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을 다 쫓아낼 터인데 그때 가서 당황해 하지 말고 애굽을 떠나면 내가 죽을 것이라고 애굽에 있는 것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둥바둥하지 말고 애굽적인 것을 미리미리 정리를 해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대한 미련도 끊고 애굽에서 섬기던 헛된 우상들도 끊어버리고 애굽이 아니면 내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그 애굽적인 사상도 다 끊어버리고 애굽과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떠날 준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셨던 분이나 나이가 지긋해 가시는 어른들을 보면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어르신들 우리 같이 사진 한 장 찍으시죠. 그러면 저리 도망가시면서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는데 사진 한 장 남기면 뭐 하겠는가 그러면서 사진들을 안 찍으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병색이 있는 분에게 사진 한 장 찍으시죠. 그러면 이 모습 찍어서 뭐 하겠는가 그러면서 사진을 안 찍으시려고 합니다. 덧붙이시는 말씀이 지금 있는 것도 정리해가는 판인데 새로운 사진은 찍어서 무엇하겠는가 그러면서 사진은 안 찍고 다른 사람에게 사진은 찍어주는 일은 또 아주 열심히 하시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떠날 때가 되면 자연히 마음속에서 정리가 이루어지게 되죠. 애굽적인 것,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가 생각이 되면 세상에 있었던 욕심들,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려고 했던 것들, 세상에서 한 가지 더 가졌으면 했던 것들, 그것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고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곧 이 재앙이 지나고 나면 너희들이 애굽을 떠날 텐데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음성으로 들립니까? 이 세상은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고 우리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일 뿐이니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쌓기 위해서 우리에 있는 시간, 우리에 있는 정력, 우리에 있는 수고를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고를 조금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남아있는 것을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있는 때까지 써야 되겠는 것 아니겠느냐. 세상적인 것에 이제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늘에다가 내 보화를 쌓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야 생활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게는 애굽에서의 생활이 끝나고 이 재앙이 지나고 나면 너에게 새로운 광야 생활, 은혜 생활이 시작될 텐데 그 광야 생활을 준비하고 은혜 생활을 준비하라.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또 한 가지 면에 역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되는 은혜 생활, 광야 생활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순종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준비하고 한 가지씩 한 가지씩 그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는데 그 재앙을 내리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을 가리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들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바로와 같이 거역하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은 불순종의 삶엔 언제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 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진노이기보다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할 텐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순종과 불순종의 삶이 얼마나 큰 차이를 드러내게 되는지 발견하고 너는 순종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곧 광야 생활 아니겠습니까?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들이 지켜야 될, 우리들이 배우고 준비해야 될 첫 번째 요소는 순종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헌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금 폐물은 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이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우리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마음껏 헌신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세워나갈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보았던 애굽 생활에 변형된 건설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세울 새로운 성막, 그것은 애굽의 건축 양식과 전혀 다른 별개의 양식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장막은 애굽 사람들이 세우는 벽돌로 짓는 집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축 양식에 의한 그들의 생명 양식이고 삶의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식으로 애굽에서 배운 것을 변형시켜서 부분적으로 애굽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양식에 따라서 그들은 광야에서 자신의 집을 세우고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히 준비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제3의 민족,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서 출애굽을 준비하는 것처럼 세상은 언젠가 떠나갈 때가 있다는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 무엇을 예비하며 무엇을 세워가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헌신의 삶을 사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되 세상에 있는 것에 변형된 모습으로 세상적인 것을 답습해서 부분적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별개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양식의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심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광야 같은 세월에 성막이 되시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세워가고 준비해 가시는 우리 복된 삼성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앞에 놓으시고 이제 이 밤이 마지막 재앙이 지나고 나면 너희들의 애굽에서 나갈 텐데 그때 준비하면 늦으니 미리 출애굽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이 세상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하며 세상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애굽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광야 생활, 하나님과 더불어서 시작되는 은혜 생활이 시작되는데 이를 위하여 순종을 준비하며 헌신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 건설을 준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광야를 사는 동안에 이것을 건설해가며 그 속에서 꿈과 비전을 가졌듯이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가지고 헌신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필요로 하시는 은사를 내리사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으로 일하여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